자, 세 번째 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경험담이고, 리카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신 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 알바하며 겪었던 기억의 남손님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편의점 손님 썰 2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의 아래 썰들을 넣으려고 했으나, 글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안 넣고 2탄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비속어가 들어가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A씨 알배. 1탄에서 말한 번화가 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일입니다. 매일 항상 오전 8시에서 9시에서 출근하시는 나이 60, 60, 70대로 추정되는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처에 바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근처에 공무원 학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공인중개사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거기 노인분들은 내가 늙으면 저렇게 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교양 있고 점잖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소녀뻔인 저한테도 항상 존댓말과 존중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공인중개사 학원 수강생입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다르게 이 할아버지는 항상 인상 찌푸리고 저한테 반말에다가 말끝마다 A씨를 붙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홍X표를 닮았습니다. 특히 인상 찡그릴 때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속으로 그 할아버지를 준표 알배, A씨 알배, 화이트 준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우왕좌왕하고 서툰 모습을 보이면 에이씨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셨습니다. 일하면서 A씨를 안 붙인 날을 못 봤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A씨 A씨 하시면서 맨날 오시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미운 정이 들었습니다. 1-1. 할아버지가 항상 컵라면에다가 삼각김밥만 드시길래 제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영양 보충하시라고 편의점에 파는 군계란, 군고구마, 몸 맥힐까봐 물도 같이 사서 드렸습니다. A씨 알배. 먹고? 나. 손님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A씨 알배. 요즘 젊은 것들은 돈에 끼지도 몰라. 돈 아깝고로 물은 말라고 사노. A씨. 투덜투덜 거리시긴 했지만 맛있게 드셨습니다. 1-2.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만원어치 사시더니 5만원 건을 주셨습니다. 4만원 정도를 할아버지한테 거슬러 주려고 했습니다. A씨 알배. 니 해라. 나. 네? A씨 알배. 니 해라고. 맑게 물 하나 먹나. A씨. 나.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드리는 중간에 그 할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셨습니다. 1-3. 제가 그곳을 그만두고 나서 한달 뒤쯤 거기 사장님이 새로 구한 알바가 시험 때문에 하루 빠진다고 해서 하루만 대타 뛰어달라고 해서 하루 대타를 뛰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할아버지였지만 이날만큼은 반갑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본인 늦둥이 아들이 이제 20살 됐는데 편의점 알바 시작했다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말끝마다 A씨를 붙이시던 할아버지가 점잖은 말투로 말씀하시니 놀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때까지 표현 마법이 좀 그려왔던 것뿐이시지 교양도 있고 배우신 분 같았습니다. 나, 할아버지, 저 보고 싶으셨죠? A씨 알베, 뭘 보고 싶어? 대충 아니라고 노발대발 하시는 중. 마지막으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A씨 하면서 3만원 던지고, A씨, A씨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그 할아버지한테 늦둥이 아들분 저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할거 그랬나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참신효과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1월달에 서면 지하상가 빵집에서 늦둥이 아들로 추정되는 남자분하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분하고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아들분하고 손자분한테도 A씨, A씨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시더라고요.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정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생각합니다. 고맙다, 수고한다라는 따뜻한 말을 하시는 분은 있었지만 항상 좋다는 표현을 투덜투덜 거리면서 돌로 표현하셨습니다. 한 번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저한테 A씨, A씨 하면서 하소연하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잘 사시고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A씨 할배 대 술집 미친년. 이두분 출몰 시간대가 비슷합니다. 내가 일한 시간대마다 항상 오시고 출몰 시간대는 비슷해도 마주치는 일은 없어 봤지만 한번 서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1탄에서 술집 미친년이 남친한테 차였다고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둘은 카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울고 있는 인연을 보고 할아버지를 위아래를 훑고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A씨 할배, 미친년. 인연, 할배가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A씨 할배, 뭐? 할배? 이때 손님도 많이 몰리고 줄 서는 편의점이나 다른 손님들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빨리 두 분을 말렸습니다. 나, 손님 두분다 그만하세요. A씨 할배, 술에 취할 거면 곱게 취할 것이지. A씨. 그 할아버지는 갈길 갔고 저는 인연한테 단거 먹고 기분 풀라고 초코우유 큰거 사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별말 없이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벼운 말다툼 정도로 끝나고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두분다 가고 나서 기가 쫙 빨리더라고요. 자, 세 번째, 혼혈 가족. 지금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 선입니다. 이 손님들은 앞서 말했던 손님들과 같이 행동이나 태도보다 외향 때문에 기억에 남는 손님입니다. 4명 모두 혼혈인 가족입니다. 부모 플러스 아기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 부모들은 20대로 추정되고 애들은 5살 남아 3살 이하입니다. 부모는 모두 백인 혼혈로 보였습니다. 이 손님들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애들 2명은 친남매이지만 생김새가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애는 거의 동양인인데 여자애는 외향이 거의 서양인인 극과 극의 외향을 가졌습니다. 대충 아기들 외향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자애, 갈색빛 또는 흑발 플러스 검은 눈 그리고 무쌍. 여자애, 금발에 가까운 갈색 플러스 파란 눈 플러스 쌍꺼풀 있음. 공통점, 귀엽고 이쁨, 뽀얀 피부. 항상 이 가족들은 커피하고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먹고 갑니다. 제가 이 가족들을 처음 봤을 때한 명만 친자식이고 다른 한 명은 조카거나 다른 분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친남매인데 서로 너무 안 닮아서요. 그 가족들끼리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가들이 애교 많고 많이 활발합니다. 초반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손님들입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무리 몸이 안 좋고 피곤해도 그 아가들의 애교를 보면 사르르 녹습니다. 아가들이 호기심이 많아 스캐너와 포스기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아기 부모님이 아가들 카운터에 들어가는 걸 저지하긴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매번 아가들을 안아서 스캐너를 사용하는 법 가르쳐주고 포스기도 만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알바를 한 오늘 온 손님들이라 추가해서 써봅니다. 오늘 아가들 번갈아 가면서 자주 안아주었는데 팔과 어깨가 아팠습니다. 팔과 어깨가 아프긴 해도 너무 귀여워서 용서가 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길게 적으셨네요. 네, 우리 공인중개사를 할배. 근데 보통 공인중개사가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로 많이 보십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도 보통 이제 일반 자격증 시험이라기보다는 거의 공무원급에 준하는 시험 맞긴 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보다는 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서
소일거리 하시려고. 저분들이 뭐 큰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냥 집에 있기 적적하고, 뒷방 늙은이 있기 싫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좀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돈, 저런 분들이 보통 돈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공인지사 하는 분들 중에 돈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돈이 있어요. 예. 먹고 살만한데, 그냥 가만히 있기 싫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예. 그래서 건물은 가지고 있고, 예. 건물이나 집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집만 따면 바로 창업이 가능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런 분들은 보토빵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보통 돈 많이 벌겠다 하시는 분들 20대, 30대, 40대, 보통 이런 분들이죠. 왜냐면 그분들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어든 거잖아. 그럼 그분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이걸로 좀큰 돈을 만지겠다. 근데 60대, 70대 분들은 보통 돈에 미련이 없어요. 돈에 미련이 없고, 어차피 벌어놓은 돈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자기 건물 있으면 자기 건물의 1층에다가 뭐, 변호사 사무실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몇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아파트 두 개, 세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연금도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크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저분들이 보면 아까 보시면 교양이고 점잖은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 이게 이유가 있는 게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공인중개사 일하면 손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대기업을 다녔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거나. 공무원 출신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공직사회에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 뭐, 임원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뭐, 현장 일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이렇게 관심이 쉬어가지고, 어차피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손해볼 것도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은 저렇게 이제 돈 모아놓고 이제, 이 논현에 적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치는 시험이 두 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두 가지. 근데 주택관리사는 좀 기피 하는 게, 주택관리사를 왜 따냐 하면 보통 아파트 관리 소장 하려고 주택관리사를 많이 따요. 근데 아파트 관리 소장도 이게 굉장히 일이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돈이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따고, 돈이 없는 분들은 늙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소장으로 가가지고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 소장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이렇게 갈립니다. 두 가지 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두 가지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일자리 급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따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벌어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뭐어뭐 먹여 살릴 식구가 많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분들 중에 돈좀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젊은 건돈 아낄지도 몰라. 약간 츤데레 같은 분이네, 할아버지가. 5만, 4만 원 정도 그것으로 니 해라. 아니, 이걸 좋게 얘기해 드렸는데, 학생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학생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니 해라. 니 해라고 맑게 물 알아먹나, A씨. 그러니까 저 4만 원 큰돈이잖아요. 굉장히 큰돈이잖아. 근데 저돈 없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거, 저분들은. 돈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쩔쩔맨다거나 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4만 원 큰돈이고, 만 원도 큰돈인데 4만 원 그냥 넙치 준다는 거는, 이돈 없어도 상관없는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거랑 벗고 떨어져라, 이씨. 이거 진짜 웃기네. 이것도 얼굴에 던진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돈을 지갑에 꺼내면서 그냥, 여기, 그 카운터 있죠? 포스 그 카운터. 그 이제, 그 탁자에다가 이렇게 돈을 딱 떨궜을 거야, 아마 그냥. 돈을 손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탁자에다가 돈을 툭툭툭 떨구듯이 놨을 거예요. 보통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돈 주기 귀찮아 하시는 분, 지갑에 있잖아요. 지갑에 있으면 돈을 그냥 여기 그냥, 예.
던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잘 살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실 거예요. 예, 니카님이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도, 예, 거의 중기만자 정도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뭐, 저기 뭐야, 해운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해운대. ACT 거주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집주소 한번 얘기해보니까, 포항시, 뭐야,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포스코 도시압 LCT 뭐, 9800 몇 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술집. 술집 아가씨, 참. 이 주점이 맞나 보네. 보통 시내가 주점이 많으니까. 그럼 이분, 이 손님은 술 냄새 날 텐데, 맨날. 보통 여자분이 술 냄새가 나려고 강한 향수를 뿌려요. 보통 이런 분들,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향수를 약간, 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소독량이 가까운 그런 향수를 뿌려요. 술 냄새를 가리기 위해. 근데 이게 냄새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자기들은 이게 강한 향수를 쓰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알코올이 섞여 있어 이게. 그 냄새가 있어요. 보통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강한 향수를 쓸 거예요. 진한 화장에. 문 열자마자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나. 그 특유의 그 강한 냄새. 이게 향수가 정말 냄새가 센 거예요, 완전히. 거의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거의 독국물 수준으로 냄새가 세요, 이게. 보통 그걸 왜 뿌리냐면, 술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술 냄새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근데 그 냄새가 자꾸 맡으면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이게. 혼혈 가죠. 자, 애교가 많고 많이 활발하다. 한 달에 두번 정도 오는 손님들이다. 아가들 애교를 보면 사람도 논다고요? 우리 니카님이 잠깐 보니까 애교가 논다고 하는데 하루 왼쪽 있어 보세요. 그 애교가 아니라 현실 억울합니다. 현실 억울. 오늘도 많이 시달렸는데 이게 잠깐 보니까 애교처럼 느껴지지. 내가 맡아서 하루 왼쪽에 같이 있어 보면 애교라고 생각이 안들 거예요. 오늘도 하루 왼쪽 있으면서 내 물건 건드리고 문 쿵쾅쿵쾅 거리고. 밖으로 엎어버리고, 이거 매일 겪어봐요. 그러면 안 녹습니다. 안 녹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냐면, 약간, 길가에 길고양이면 이뻐 보이잖아요. 이뻐 보이는데, 이걸 내가 직접 키우고, 목욕도 시켜보고, 사료도 줘보고, 머리도 청소해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애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막상 키워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잠깐 보는 거죠, 잠깐. 아무튼 뭐잘 들었습니다. 나는 뭐 솔직히 이번 썰은 진상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진상은 아니었네요. 그냥 뭐 좋은 손님? 네, 좋은 손님들. 특이하지만 좋은 손님. 그런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편의점 그렇게 오래 했지만 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빼가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죠. 두개 샀는데 한개 샀다고 뻥치려고 했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10대들 중에 음료수 두개 샀는데 한개 샀는데 두개 샀다고 뻥치려고 했는 거안 된다고 했을 때안 된다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았죠. 그런 것도 많았어요. 자기가 핫바 잘못 돌려놓고 핫바 맛이 이상하다고 변상해달라 해가지고 내돈 주고 변상한 적도 있어요. 지가 잘못 돌려놓고. 아니 40초까지 돌려야 될거 아니야. 1분 40초에 왜 돌려? 당연히 타잖아. 지가 잘못 돌린 거 생각 안 하고 핫바 맛이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나한테 다짜고짜 해가지고 괜히 싸움 날것 같아가지고 다음부터 좀 주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맞춰가지고 다음에 제가 조리해드릴게요. 여자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거 탄거 누가 먹냐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먹겠냐고, 그걸. 지가 잘못 돌려놓고. 그 내가 1,500원 내고 계산했죠. 의성 많은 비엔나. 아니, 뭐 그런 거 많아요. 어이없는 거 많아. 자꾸 내 월급을 강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내 월급을 강타하려고 하는 사람들. 월급 강탕도 돼. 왜냐하면 편의점 시제에 맞맞으면 내 월급 왜 까야 되잖아요. 국룰이잖아. 맞잖아. 자꾸 내 시제들 건드려서 월급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보여가지고 나는 뭔가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상세하게 기억하죠.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상세하게 기억하지. 자, 아무튼 우리 리카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리카님 일하시는 편의점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랄게요. 네, 경험담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